안녕하세요. 2023년 첫 번째 할린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이 131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덕여자대학교의 이은성 교수님을 모시고 유니크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크 메뉴에 대해서 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의 제목은 마이스의 새로운 도전 유니크 메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은성 교수님, 우선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은성 교수님이 이제 올해부터 또 앞으로 2년 동안 무역전시학회 회장으로 봉사해 주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두루두루 마이스와 전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전에 또 마이스 관광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다양한 연구활동들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선 화면 공유하시면서 유니크 메뉴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고 네, 있나요?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유니크 메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니크 메뉴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이제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니크에 대한 어떤 만들어진 배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니크 메뉴의 현황들,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영국과 이제 일본으로 해서 두개 사례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니크 메뉴는 크게 이제 한국 관광공사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니크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이제 RTO나 뷰로에서 지정한 이제 지역의 이제 유니크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좀 중복도 돼 있고 또뭐 서로 다 팽이한 점도 있는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유니크 메뉴 이 3자가 이제 뭐 크게 보면 이해당사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크 메뉴가 지금 원래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의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스의 어떤 역할로서의 유니크 메뉴는 이제 관련 업계와의 연계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마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유니크 메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스 산업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이제 갖게 됐죠. 특히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 전에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나 전시의 어떤 여러 큰 조류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1900년 후반에 이제에서 200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센터들을 짓게 되죠.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이제 국민은 가지고 있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역의 어떤 우위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마이스가 필요로 했던 것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외화를 좀 획득하고 관광 계획을 이제 유치하고 또어뭐나 자신의 교육
무역을 좀 증진시키는 수 있는 방법이 마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주 급속도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증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투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스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표준화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슷하고 또 거기서 운영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기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유럽인지 정말 한국인지 한국인지 알뭐 수가 없게. 미국인지 알 수가 없는 건물 안에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 행사 시설의 어떤 경쟁적 우위가 굉장히 약화된 이제는 어디서 개최하든지 별로 큰 중요하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차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유니크 밴드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더 갖게 되는 어떤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더 하나의 큰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된 거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밴드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뭐 소수의 지역적인 그리고 꼭 가심비가 높은 여행이 아니지 않으면 이제 가지 않는 트렌드로 간다고 다들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화, 현실화도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라는 것의 어떤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뭔가 적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가심비나 가성비를 높이고 또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그 안에서 물리적인 어떤 시설이 주는 콘텐츠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것이 행사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됐다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네, 전체적으로 그림들이 날아갔네요. 네, 이 전통, 정신, 전통, 우유의 매력, 행사 공간, 교육, 역사적 가치, 실내외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단순하게 뭐 필요한 것이 이제 주최자의 관점에서 그림이 다 깨져서 상당히 아쉽네요. 주최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조선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회의하기 편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 또뭐 지금 리딩하고 있는 어떤 지역, 또 이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참가하는 어떤 이유를 주게 되는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행사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장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최자는 굉장히 이런 곳에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죠. 굉장히 선호 한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어를 잘안 갔대요. 그래서 왜 투어를 안 가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거기 오신 분들은 손님들은 다 만족해하신다는. 진짜요? 세계적인 핸드폰 메이커인 삼성에 삼성. 갔다 왔다. 그건 그 만으로도. 하나만으로도 그 업에 계신 분들한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투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행사 목적이나 참여 목적에 부합하는 건 상당한 그 참가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유니크 메뉴는 좀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어떤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 그러면 뭐 자동차 하는 것이 딱돼 있고, 거기 울산에서 괜찮은 건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자동차의 허브인 지역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국적인 문화,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은, 경험이니까.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되니까 그런 데서 어떤, 자신들의 가치를 좀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 정서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서 자신들에게 어떤 우호적인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여행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를 보면, 자신이 방문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방문 전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수 있고, 나름대로 브랜딩, 지역의 브랜딩,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경쟁력까지 이어지는 것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일본에 의해서도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자율적인 매력을 부여한다는 것, 뭐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유니크 메뉴에 가야겠다라는 것에 어떤 자극을 줄수 있고, 주최자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이끌어갈 수 있다. 있다는 뭐 그런 강점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개최지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뭐쭉 아시는 것처럼 마이스 참가자들이 어떤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지역을 보고 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어떤 의견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인식들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이 이제 관광 문화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가 결국은 이제 단순히 마이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인식까지도 바꿀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의 인식이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개최지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유니크 배뉴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유니크 배뉴가 좀더 이제 그럴 활성화되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유니크 배뉴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서 유니크 배뉴를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뭐 이렇게 쭉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RTO 혹은 뷰로에서 이제 정의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빨간 펜을 보시면은 이제 뭐좀 공통적인 공통 걸볼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 경험, 소통, 매력, 색, 색뭐뭐 공간, 체험, 장소성, 이런 것들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행사를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곳이다, 장소다.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관광자들 다른 점이 마이스 행사를 할수 있다는 곳이 이제 복지라는 것이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차별화된, 점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합니다만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관광청 같은 경우는 다른 주 목적이 있는데 회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파리 같은 곳은 이제 막 역사적이고 좀 독특한 장소 그런 거. 해외는 이렇게 막 실제적으로 뭐 대학, 박물관, 뭐 저택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공간의 네, 이름들을 또 맞습니다. 넣어놨네요. 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요런, 이제 또 해외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선정을 또 하고 있고 또 지역의 RTO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관광청? 각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아,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파일이 다 아, 진짜요? 네. 날라버렸네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코리아 유니크 베뉴 사업계획 선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유니크 베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한국 관광공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리아니까 코리아라는 측면에서 코리아 유니크 베뉴니까 이제 K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 있고, U는 이제 어떤 독특함, 유니크라는 데서 왔으니까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V는 메뉴니까 이제 나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지역에도 이제 뭐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을 인천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진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정의랑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뒤에서 협력 방안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의를 일관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유니크 베뉴를 보는 게 필요로 필요하다. 한다는 걸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는 상당히 일찍부터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유니크 베뉴 발굴 활용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천이나 강원, 뭐 경기, 부산 이런 곳에서 이제 유니크 베뉴에 대한 연구를 이제 쭉 했습니다. 주로 이제 연구는 유니크 베뉴가 뭔지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것들이 이제 유니크 베뉴가 될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 그래서 각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게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유니크 베뉴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로 나와 있는데요. 각 지역에 어떤 곳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사실 좀 대동소이한 형태로 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겠다. 시설이 이제 유니크 베뉴가 아무래도 될수 있게. 민영화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또 공공시설인 곳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두 개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에도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유니크 메뉴들을 이제 쭉 지원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14년에 이제 유니크 메뉴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어떻게 만들 건지, 발굴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선정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이제 30선, 그리고
1년에 이제 40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내년에 이제 50선을 하는 걸로 이제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기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쭉 했고,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또뭐 지원하는 방안, 뭐 예를 들어서 유니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메뉴가 콘텐츠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50선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유니크 메뉴라기보다는 언유주얼 사이트 오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많이 생산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뭐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뭐 컨트리 클럽하우스, 뭐 골프장에 뭐 이런 곳, 뭐 그다음에 이제 스테디움, 뭐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언유주얼한 로케이션에서 장소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를 선호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다음에 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뭐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논문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리고 내용도 크게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고. 도움이 갈만한 그런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Origin Fraser Science Event Scene on Unusual Location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이제 과학하는 학습,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예를 들어서 뭐 축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효과가 당해 실험실에서 했을 때보다 효과가 그런 규모가 더 아니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근데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언유주얼한 저런 데서 하는 게. 언유저런 곳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어떤 재미 이런 것들 굉장히 더 많이 흥미를 좀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근본적인 유니크 메뉴에 대한 어떤 컨셉을 봤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논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러시는 이제 학위 논문인데요,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 뭐 이벤트 플래너들이 이제 스테디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사이트 그 하는 선택 속성이죠.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재밌는 거는 이제 굉장히 풋볼 스테디움에 지금은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신들이 하는 일 위에 엑스트라로 더 아, 퍼지는 일이니까 그치, 그치. 추가되는 업무니까 네, 그 일을 안 장비도 하고 제대로 안 싶었는데 갖춰져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도 이제 앞에서 그 대륙 전문가 컨설팅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저희도 그런 점수가 좀 많이 그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이나 외교의 해외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선택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뭐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택 속성을 좀더 깊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논문은 뭐 배뇨에 대한 이해자 인식 해가지고 이제 뭐저 관광에 계신 분들 또 센터에 계신 분들 뭐 유니크 배뇨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경북에 이제 유니크 배뇨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에 어떻게 연구를 됐나요? 하셨는데요. 좀 원론적인 데서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선정, 그것도 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가 조금 아직은 좀더 깊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위에 해외 연구보다는 조금 너무 약간 지역적인 데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최인원 교수님이 하신 내용인데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속성을 조금 나누셨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면을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유니크 메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이 이야기는 이제 끝에 뒤에서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요. 현황은 아우 그림들이 다 깨져서 조금 아쉽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유니크 베뉴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선정하는 베뉴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현재는 이제 39개의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이제 8개, 그 다음에 이제 강원 7개, 부산이 4개, 그리고 경기 5개, 그리고 이렇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선정이 안된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 없고, 사실 뭐 광주만 하나 하고 전남은 이런 경주도 식으로. 있고 진짜 네네.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시설 여기 아직 뭔가 전국적인 어떤 분포 뭐가 좀 고루지는 않은 편이죠. 근데 선정 방식에 이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근데 그거는 아까 교수님 30선, 40선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39개밖에 없나요? 아 그게 한 군데가 이제 김법을 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뭐 지금 19년에 30개를 했고요. 20년에 이제 40개를 했다가 사실 21년에는 이제 따로 추가하는 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하고 21년, 22년에 이제 원래 40선을 했는데 이제 한 군데가 이제 그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39개가 되어 9개. 있고요. 요 시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유형이 이렇게 이제 뭐 분리가 돼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이렇게 네, 하고 시작이 있습니다. 되면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만 뭐 관련된 뭐 유니크 프로그램 뭐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간접적인 지원을 뭐 재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이제 뭐 대구가 이제 37개를 비롯해서 서울이 71개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제가 여기 올린 거는 14개의 이제 지역의 뭐 유니크 메뉴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충북 뭐 관광연구원 이런 곳에서 이제 유니크 메뉴를 나름대로 이렇게 다 찾고 또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이거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반응을 충북에는 이제 뷰로나 IT가 조금 없으니까 활성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중앙하고의 커넥션이 없으니까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가서 이제 제가 관련된 다른 일로 가서 이제 보니까 책자도 만드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14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14군데 아니고도 좀더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아무튼 조사한 건 14군데고요. 여기 유니크 메뉴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마케팅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뭐 홍보물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에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뭐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어뭐 이런 뭐 전문 시설 유니크 베뉴 이제 해외에서 오면 그 메뉴를 이제 뭐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뭐 비즈니스 인스펙션에 조금 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뭐 몇몇 군데에서는 뭐 유니크 메뉴 선정됐을 때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개최 인센티브 행사를 열을 때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또뭐 이런 지원들도 일단 RTO나 뷰로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네. 뭐 해외는 이제 영국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3년에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Independent Association of Function Menu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불러서 했다가 이제 요것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Unique Menus of London으로 해서 70개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의로 이제 많이 충성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 이제 런던에 이제 뷰로의 이름 이제 런던의 파트너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런던의 파트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청과 같은 이제 비브리핑하고 이런 데서 이제 지원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해서 회비가 주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해서 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재미있는 점이 이제 제가 요거 몇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홈페이지가 이제 조금 작년으로 기점으로 재작년 작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요게 전에는 이제 이벤트 서플라이어스하고 스페셜 오퍼스 이 정도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이벤트스하고 필름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는 어떤 트렌드로 여러 따라가고 가지,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이벤트 할수 있는 것도 필름 그러니까 영화 촬영의 어떤 촬영장에, 우리도 로테이션으로 킨텍스가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공간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어떤 이슈가 되고 또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됐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제 사실 이 올림픽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화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유니크 메뉴로 활성화시키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국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세계 유니크 메뉴를 이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곳에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크 밴에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뭐 절? 사찰 같은 건가요? 아니, 동경의 유니크 베뉴들은 아까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다라고 하시니까, 여기로 지정된 곳들이 되게 뭐, 그런, 뭐라 그러죠? 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원 전통적인 공원들이 공원. 있고요. 뭐 이런 곳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영빈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최를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올림픽을 그러게.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이제 지금, 한국의 코리아 유니크 메뉴도 있고, 지역의 로컬 유니크 메뉴, 저기 뭐, 저희는 뭐, 그냥 저희 이미지로 LUV라고 이제 로컬 유니크 메뉴라고 교육 메뉴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다 같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뭐 조금씩 우선 정의가 좀 달라 있어서 요 정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제안을 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 절차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뭐 마이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 뭐다할이수 선정이 있다.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선정 기준도 만들고 또 심사도 하고 실제로 사이트 인스펙션도 하고 하는 절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 있어서 이것도 좀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크 메뉴나 코리아 유니크 메뉴가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 이게
사실 이제 많은 유니크 메뉴들이 원래 유니크 메뉴가 되고 싶어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제 좀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잘안 오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입장료 수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게 주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방문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하기. 방법으로 뭔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니까, 그게 뭐 이게 단체 손님 오는 뭐 아닌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잘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하지 못했고, 그러도록 극복하시는 방법도 아직은 좀더 부족하다는 모릅니다. 것까지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협력 시스템이 이렇게 아직은 좀 없다는 것, 부족하다. 유니크 메뉴나 로컬 유니크 메뉴나 로컬 서로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한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은 부분들이 작은 행사장이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마다 돌아가면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그다음에 중복된 디벌 시스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UV나 로컬 유니크 밸류나 뭐 서로 지원을 일단 중복해서 하는 서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왜 하나 앞에 네네네 네어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계가 아직 전혀 잡히지 못한 뭐,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홍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로 유니크 메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셀이라는 곳이 뭔지, 또 유니크 메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컨설팅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 이원화됐거나 아니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범으로 이게 또 유니크 메뉴에 대한 지원이나 명시된 곳이 제주도 한 군데입니다. 아무데는 유니크 메뉴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된 법령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연계 방안을 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RTO나 뷰로의 대표 마이스 저 유니크 메뉴 담당자들이 KTO와 조율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육을 한다,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을 KTO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 RTO는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거 없이 지역의 유니크 밸류에 소개만 해주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좀더 많은 좀더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또뭐 예산을 쓰는 문제도 뭐 어떻게 지원할까를 서로 좀더 그러네요. 좀더 조율을 하면 좀더 효율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할것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유니크 메뉴는 사실상 뭐 현장에서 제가 가서 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 지금 이제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마이스 행사할 수 있는 행사장 그런 어떤 그 조성을 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니까. 그런 행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중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할 텐데, 이것을 RTO와 KTO가 좀더 협력적으로 하면 좋은 지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유니크 메뉴가 장소를 빌려주는 걸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무, 되지 않을 그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유니크 메뉴는 왜 이제 이게 뭐 돈이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맞아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로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뭐 KPO나 RTO가 좀더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뭐 이런 연계 방안이 있고요.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KPO는 뭐 선정을 하고 리더십 관리하고 국내외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하는 것들을 좀더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좀더 RTO는 지역의 어떤 유니크 밸류 활성화시키는 거에 그리고 뭐 그렇죠. 유니크 밸류는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좀더좀 쉽게 말하면 자신들을 돈을 좀더 벌거나 할수 그러니까 있게끔. 공공이라면 자신들의 브랜드를 좀더 높이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좀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원 방안은 뭐 선병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또 스몰 미팅이나 오케이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유니크 메뉴들이 이런 스몰 미팅이나 워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좀 적절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좀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걸로는 유니크 메뉴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돈을 잘벌수 있는 방법, 또 브랜드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여서 방문객을 높일 수 있는, 방문객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뭐 지역 PC하고 협업을 통해서, 마이셀에 대한 이해가 좀더 부족하니까, 그 베뉴들이 좀더 많은 행사를 할수 있고 또 관련해서 뭔가 아웃풋을 좀더 많이 낼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외국에서는 뭐 특히 지역 식음료기업과의 뭐 협업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도시락 같은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독창적인 도시락과 도시락. 네네네 그리고 뭐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지역 특산식 특산물. 네네,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이런 네, 것들 그쵸, 그쵸. 서로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 뭐 해볼 수 있고요. 그뭐 작년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그 유니크 프로그램이라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베뉴와 이벤트 회사가 매칭이 돼서 거기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나와서 만들어서 해서 선정하고 할수 있도록.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제주도의 민속촌에 제주도의 부사라고 그런가요? 제주도의 제일 높은 사람이 도시락? 취임할 때 봤던 한영전 한영식 이런 아,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거를 이제 마이스 참가자들을 위한 한영 프로그램을 아니, 만드는데 제주도에 하나의 그 해녀의 부엌 같은 것처럼, 공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 진짜, 진짜 네, 좋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런 걸 사실은 작년에 선정을 또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용 같은 데는 동영상. 거기는 저선기그 불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몇개 그렇지. 음식도 그걸로 하고. 해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니크 밴드들이 수익 사업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또 공공기관이라면 자신들의 브랜드를 좀더 많이 알려서 방문객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협력 방안들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뭐좀더 이건 좀큰 범주에서의 이야기고요. 각그 메뉴마다의 맞춤형의 어떤 컨설팅이나 지금 맞춤형의 어떤 연결은 좀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은 아니, 아니,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 환경의 패러다임이 진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뭐세 번째 기존 메뉴의 유니크 메뉴화라는 말씀이랑 뭐 물리적 환경을 패러다임 변화하고 약간의 그 뭐 연결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기존의 센터들 소위 말하는 행사장들로 썼던 컨벤션 센터들 뭐 전시장은 이제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물리적 경관이나 아니면 뭐 물리적 시설이나 그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들이 이제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제는 행사를 하기 위해선 그 행사장이 주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단순하게 유니크 메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메뉴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뭐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또 하이브리드화하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행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전시 행사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느껴진다면 또 경쟁력을 똑같아지니까. 갖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니크 메뉴와 그렇죠. 같은 어떤 컨셉이 뭔가 차별화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주택이나 운영조직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유니크 메뉴는 하나의 부속적인 어떤 시설이었다면 이제는 부수 시설이 아니라 부가되는 시설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니크 메뉴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거 앞서 쭉 말씀드린 로케이션이라든지 필리밍이라든지 뭐 유니크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매니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생적인 어떤 조직이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조직들이 있고 또 많은 뭐 협단체가 있고 합니다만 맞아요. 이런 협단체들이 지원을 통해서 뭐 정부나 뭐 지자체나 이런 곳의 지원을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이 준다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유니크 메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저는 이제 유니크 메뉴는 자생적인 어떤 조직이 되어서 나름대로 아주 자본주의에 충실한 그런 그렇죠. 도시들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마이스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마이스의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아니, 빠르게 아니, 아니. 아니, 저, 요즘 그, 아까 이제 자생적 조직 구축에서, 저도 이제 유니크 메뉴 이제 교수님도 연구하시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네네네네 네. 얼라이언스들을 가보면, 유니크 메뉴들이 이제 회원사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네네네. 것들 보면, 우선은 이렇게 뭔가 유니크 메뉴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유니크 메뉴 단체들의 어떤 협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영주 대표한테도 유니크 메뉴 협회 하나 빨리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아까 우리 뭐 법제도에도 하나도 반영, 제주도에만 조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네. 예,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말씀 주신 것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베뉴 자체들이, 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여기 가서 이게 이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여기 가면 뭐 울산 현대자동차에 가면 현대자동차의 모든 걸볼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뭐 삼성전자 문 앞에만 서서 사진만 찍어도 되는 것처럼 네.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나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일주년을 위해서 행사를 했을 때 의미가 더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말 그대로 유니크한 그 측면을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 베뉴 자체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많은 알아야 노력을 돼요. 맞아요. 해야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뉴들이 되잖아요. 네,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 나름대로 또 이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 같은 곳은 그쵸, 마이스 그쵸. 행사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생각하는 정원에서는 가볼 수 없는데, 일반인들은 못 가는데 마이스 행사만 그쵸, 오픈하는 그쵸. 그렇게 공간. 되면 이제 가격도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네, 네,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유니크 베뉴는 이렇게 뭐라고 패키지처럼 돼서 뭐그 지역의 음식이랑 그 그쵸. 지역의 공연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묶여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뭐 상당한 경쟁력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부가가치를 느낄 수 그러니까요. 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곶자왈 이쪽에 그 서쪽에 그뭐 이런 무슨 곶자왈 있더라. 한상에서 뭐 무슨 곶자왈에 갔었더니 도시락 뭐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 도시락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거기 돼지 맞아요, 제주 맞아요, 맞아요. 돼지 해가지고 주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싶은데. 네. 해주면 그뭐 동백꽃 있는데 거기 뭐죠? 까말리아 정원인가? 네, 카멜리아. 까멜리아 정원. 거기도 그 도시락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도시락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조금 카멜리아도 이제 그 한옥집하고 그 앞에 정리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참 좋은 곳이 되게 많아서 요새 같이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들한테는 MZ들이 이렇게 참가자로 오는 이 시대에는 유니크베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니크 베뉴의 활성화가 마이스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를 맞아요. 갖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베뉴의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부 그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담는 어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가식화, 집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는 의미가 상당히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나 좀더 많은 연구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시대에 이제 사람 오게 하려면 유니크 베뉴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 덕분에 유니크 베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기회 주셔서. 들어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한국의 유니크 베뉴가 더 많아지고 더잘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뭐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는 없으시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